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를 대표하는 것들은 수없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인 불의 발견이며 또 하나는 인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전쟁입니다. 오늘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대표하는 전쟁의 신이자 불의 신이 다스리는 나라, 나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공식 유튜브 PV 발자취의 설명을 보면 나타, 뜨거운 환혼씨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나타라는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나타라는 것은 중국 도교에서 추앙하는 신으로 원래는 불교의 호법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중국 도교 민화 및 설화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나 봉신연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뜬금없이 지역이 아닌 인물이 등장하여 지금까지 설명한 나라들과는 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원신 해외 공식 유튜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신 공식 유튜브 PV 발자취 해외 버전을 살펴보면 나타라고 번역되어 있던 명칭이 나틀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타가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추측을 몇 가지 깔고 들어가야 하는데 맨 먼저 나타를 소개할 때 등장하는 음악을 살펴보면 전쟁의 규칙은 모든 생명체에 각인되어 있어. 패자는 제가 되고 승자는 부활하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스페인풍의 탱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나타의 대표 캐릭터인 얀사의 복장을 살펴보면 마치 인디언들이 입고 있는 복장과 비슷한 것을 통하여 아메리카 원주민을 모티브로 한 것을 추측해볼 수 있고 브라질의 신 오리샤의 이름 중 란샤라는 이름이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얀사라는 이름이 아프리카의 종교인 요루바 신화에서 기원된 브라질의 신 오리샤 란샤에서 온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나타는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메리카 또는 중남미 아메리카 원주민 시절을 모티브로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원주민들의 제국이었지만 에스파냐의 정복자들에게 멸망당한 제국 아즈텍 제국이 나타의 모티브인 걸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원신 해외 공식 유튜브에 등장하는 이 나틀란이란 단어를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아즈텍 제국의 공용어인 나와트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석해보자면 NA가 풍부한 곳 근처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나타의 유래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면 왠지 하나같이 다 끼워 맞추기식으로 유추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나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은 대부분 이름에서 유래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 나타라는 명칭은 지역의 유래가 아닌 중국 설화의 신을 의미하고 나틀란이라는 명칭 또한 확실하게 해석되는 게 아닌 나타의 유래를 찾아서 깊게 들어가 보아야지 그나마 해석될 뿐더러 거기에 나타와 관련 있는 캐릭터라고는 대표 캐릭터로 등장하는 얀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는 가장 비밀스러운 지역 중 하나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지역이자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나타지만 이나즈마에서 나타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이사 대중탕 사장인 나이카와 스스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사 대중탕 마음을 따끈하게 데워주고 나타의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아이사 대중탕은 내가 과거 나타에서 여행할 때 화산 온천을 체험한 후 이나즈마로 돌아와 꾸린 온천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수각의 어탕봉행 미카와 아카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이나즈마의 지리적 환경으로는 나타 같은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천연 온천은 없다는 것을 통해 나타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며 명물로는 온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영의 신류 이벤트에서 신류 당주인 시부카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과거 외국에 있으면서 무예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나타 사람의 권투술을 관찰한 적이 있으며 이 무예는 연습할 때 가상의 적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의 행동을 상상해서 그 가상에 따라 반격을 취하고 현지에서 섀도우 복싱이라 불리는 이 연습 기교는 정말 대단한 수행 방법이라면서 칭찬하는데요. 이를 통해 나타 사람들은 권투술을 익히고 있으며 후에 나타에서 등장할 캐릭터들이 권투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원신 공식 유튜브 PV 발자취로 돌아가 나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뜨거운 환혼씨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환혼이라는 뜻은 죽은 이의 넋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공식 유튜브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해놨는데 해석해보면 부활의 백열 송가라는 뜻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빛나는 부활의 송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내용이 가리키는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내용인데요. 나타를 소개할 때 등장하는 데인슬레이프의 말을 살펴보면 전쟁의 규칙은 모든 생명체에 각인돼 있어 패자는 제가 되고 승자는 부활하지. 전쟁의 신은 이 비밀을 여행자에게 알려줬어. 그럴 이유가 있었거든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나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이 바로 전쟁과 부활에 관한 내용임을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육성 소재인 불타오르는 만화의 설명을 살펴보면 소원을 위해 순례에 나서고 구름처럼 몰려와 최강의 이름을 위해 다툰다. 최후에는 꿈을 위해 겁화 속에서 타버린다. 만약 잿더미 속에 최초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는 어떤 것의 진실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나타가 계속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이 공란에 들어갈 단어 또한 부활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큰 스토리라인
라인으로 본다면 당연히 천리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보가 많이 부족한 나타지만 유일하게 신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한 나라인데요. 원신 공식 만화의 벤티와 바네사가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면 벤티는 바네사를 보고 무라타족의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무라타족은 대륙 서쪽 화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이자 불의 여신 무라타의 아이들,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를 가진 강인한 부족이지만 그 숫자는 아주 적고 북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네사가 불의 여신에 대하여 묻자 불의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 시절엔 모든 부족의 전사들이 전쟁의 의식을 행할 때 그녀의 이름으로 승리를 축하하곤 했지만 벤티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멋대로인 아줌마였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쟁의 신이자 불의 신이 그녀라고 불리는 것을 통하여 나타의 신 또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라타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통해 불의 여신이 무라타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 여신이 무라타라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붕괴에 등장하는 무라타 이메코입니다. 현재 붕괴의 라이덴 메이를 모티브로 한 라이덴 쇼군, 야이 사쿠라를 모티브로 한 야이 미코가 등장한 만큼 이름마저 똑같은 무라타 또한 등장할 확률이 높으며 붕괴의 율자 자체는 아니지만 율자 코어의 힘을 이용하여 율자의 힘을 이끌어내 화염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과 불의 여신인 무라타 또한 확실하게 무라타 히메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붕괴에서 실종 상태이며 생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걸로 추정되는 무라타 히메코지만 만약 원신에서 등장한다면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나타의 메인 키워드가 부활인 만큼 혹시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여신이자 불의 여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화산지대와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다루는 나라 나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현재 이상하리만큼 나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나타는 원신 스토리라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라타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한 만큼 붕괴의 무라타 히메코와 연관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감추어두고 있는 나타에서는 어떠한 비밀들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